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이 첨단 산업에 관심은 많은데 막상 투자하려고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밖에 안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더 깊게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2시에 인베스트에서 한번 알아보시죠. 테크 산업 분야 전문가 우리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참 기대만큼 폭발적으로 오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또 뭐 구글이며 오픈 AI며 뭐 최근에 AI 뭐 이렇게 내놓는 걸 보면은 네. 야, 이 산업이 앞으로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게 네. 테크 소재 분야라면서요? 어째서 네. 그런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네. 보시면 이제 AI 투자가 이어지면서 처음엔 GPU 관련된 체인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HBM 관련된 장비가 이제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런데 이게 HBM만 좋다가 점점 이제 SSD도 좋고 또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좀 PC 수요가 촉발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점점 IT의 온기가 확장되고 있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IT의 온기가 점점 확장되고 이제 작년에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가동률 조정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정상화된다면 소재 기업들이 이제는 갈 차례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저희는 소재 기업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반도체 업황 회복이 맞물릴 때 이럴 때 네. 오히려 더 소재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소재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하는 핵심 소재가 따로 있다면서요. 어떤 것들? 네, 저희가 테크 핵심 소재라고 명명했는데요. 네. 이제 범용 소재도 다 같이 좋아지겠지만 기술적인 난제들에 사실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미세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전류 누설 같은 현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좀 수율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난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재, 구원투수 같은 소재가 반도체에도 필요하고 예. 또 2차 전지에도 더 적은 물질로 출력을 높여줄 수 있고 급속 충전을 도와줄 수 있는 소재들, 네, 그런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하는 테크 핵심 소재가 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산업의 성장률이 올라오는 것보다 조금 더 좋고 또 이제 마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원래 소재 기업들이 밸류에이션도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소재가 갈 차례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재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정확히. 아, 네.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는 이제 그 저렴막을 생성해주는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회로가 너무 미세해지니까 잘 그려지지 않기도 하고 또 잘 그려져도 너무 가깝다 보니까 전력 누설이 되는데 메탈 게이트로 그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하이케이에는 이제 지르코늄이나 하프늄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2차 전지에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 그리고 이제 차세대 2차 전지라고 여겨지는 황화 리튬, 그러니까 전고체를 위한 황화 리튬 이런 소재들이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점점 다양한 세부 소재들이 나와서 저희도 이제 그 화학 기후들을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인데 그렇지만 또 한국의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서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저렴막 이거부터 저는 뭐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시기에 이 소재를 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업황이 뭐 회복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도 지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2차 전지는 이제 반도체처럼 전체적인 가동률이 향상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뭐 GM은 좀 잘 팔지만 포드는 못 팔고 뭐 테슬라도 약간 부진하고 약간 이렇게 업체별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가 새로 도입될 거고 CNT 도전재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삼성 SDI에 있는 4세대 배터리 황화리튬을 적용된 전고체 전지. 네. 요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네. 좋은 기업은 또 계속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더 좋은 쪽을 선별해봐야 되니까 오히려 네. 또 소재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말씀하신 소재라는 게 제가 뭐 잘 몰라서 드린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네.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의 뭐 확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최근에 미국이 대중국 무역 장벽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강화되면서 네. 이 소재 업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거의 뭐 100% 관세를 때렸는데요. 네. 근데 전기차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엔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IRA로 이미 보호해 놓은 그
상황에서 그 소재까지도 이제 국산 기업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한테는 사실 좀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급망 확보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급망에서 근데 아무리 한국산이어도 그 원재료는 이제 중국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아직은 약간 그 불안한 연결고리가 좀 남아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저희가 좀 다뤘던 내용 중에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가 있었거든요. 재활용하는 부분. 네. 국내에 또 이런 소재 재활용하는 산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관련 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2차 전지 폐배터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판매돼서 다시 회수가 될, 폐배터리로 회수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직 거기는 투자에 지금 당장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철강 공정에서 추출한 가스를 가지고 가공해서 반도체 공정에 납품하고 또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가스를 회수해서 다시 정제해서 납품하고 이런 선순환이 된다 그러면 투자 매력도가 되게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실제 국내에 많이 있나 보네요. 국내에 몇몇 종목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도시광산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 사실 이게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유효하게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구리 가격 올라가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쪽의 산업이 오히려 개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우리가 이걸 종목으로 풀자고 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고 또 믿을 만한 종목이 뭔지도 확인이 좀 어렵기 때문에 ETF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테크 소재 분야에 투자하는 ETF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투자할 때 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테크 핵심 소재에 투자하는 기업들 중에 이제 장비랑 같이 투자된 상품들이 이미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발주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이미 되게 좋고 발주가 나오고 이제 매출이 나오면서는 주가는 오히려 약간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출이 좋을 때는 이미 수주가 다 반영된 때잖아요. 근데 장비 관련주가 이미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통적인 소부장보다는 소재 쪽이 오히려 상승 여력은 더 높게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ETF들이 있습니까? 이게 뭐 상품들이 많이 있나요? 소재 쪽 투자하는 쪽이? 소재 쪽 투자하는 상품이 이제 5월 14일에 이제 세 가지 상품이 상장됐는데요.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타이거 인도 빌리언이나 소울 미국 AI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이제 코엑트 테크 핵심 소재 공급망 액티브라는 ETF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가 이제 본부장님 쪽에서 이제 만든 ETF네요. 정확히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저희가 근데 또 구체적으로 막 여기서 광고를 할 수는 없어서 자세한 건 저희 홈페이지와 블로그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히 아주 잘 끊어주신 것 같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지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좀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아,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